안녕하세요. 정프렌치입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썼는데요. 제 학생이 웨스트포인트 들어갔어요. 근데 그 웨스트포인트는 왜 그 육사 같은 데 있죠? 거의 그냥 A+ 다 맞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을 보내놓고 또 이렇게 모자도 하나 얻어 썼습니다. 그동안 제 방송에서요,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행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여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관광으로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요, 다시 이렇게 리뷰하고 더 디테일하게 경험을 하실 겁니다. 코스는 2박 3일. 저하고 함께 2박 3일을 함께 보내시겠는데요. 제가 1부, 2부작으로 둘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입니다. 제가 그 중동 여섯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그 여섯 나라를 보이면서 제가 그 사해 바다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 데스밸리. 근데 데스밸리는 지구상에서요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그 여름에는요 130도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어요. 130도면요 섭씨 50도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12월에서요 2월까지가 굉장히 쌀쌀한 가을 날씨라서요 방문하기가 좋습니다. 데스밸리는 제가 89나라를 방문한 중 가장 사람이 없는 곳이며 가장 뜨거운 곳, 마치 지구가 방금 탄생한 것 같은 그런 사막에 있는 신비로운 계곡입니다. 사람한테요 질린 사람들,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 저와 함께 오늘 떠나시죠. 데스밸리는 지금 60도 정도, 즉 섭씨 한 35도 정도, 죄송합니다. 15도. 아주 쌀쌀한 날씨죠. LA에서는 4시간 정도고요. 여기 라구나 비치에서는 한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 6시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89나라를요 여러분에게 점차 소개를 할 것입니다. 왜 안성기와 장미가 출연한 한국 영화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안성기가 한국에 있는 그 부인과 자식을 미국에 데려오려고 그 왜 술집 여자 장미에게 사랑하는 척 이렇게 뻥치는 그 뻥치다가 그 데스밸리에서 그냥 총 맞아 죽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배경이 바로 이 데스밸리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요 데스밸리를 잘 다루지 못했어요, 감독이. 근데 제가 오늘 상세히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공짜 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누르시고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서 올라타세요. 제 컨버터블입니다. 도토리 컨버터블. 한 사람만 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타시면 됩니다. Let me take a far away. 라구나 비치 캐년에서 55번 노스를 타고 91번 웨스트, 그 다음 15번 노스를 타고 127번 데스밸리로 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7번 타고 가다 보면요 내셔널 파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죠. 55번과 91번은요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스킵해요. 그리고 이제 15번 노스부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인디언 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요 돌산들이 참 많죠.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군요. 아, 저기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멀찌감치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네요. 옛날에는 그랬죠. 전부 인디안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그 15번은요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51번 그 비밀구역 지역 아시죠? 외계인들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공군, 미군 공군들하고 뭐 연구한다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는 외계인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스키장 레이타워로 레이타워와 또 맘무스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한국 분들은요, 이 승부심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갬블링 하기 시작하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집 날리고 쪽박 찬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아마 갬블링 하기 시작하면요, 쪽박 찰 거예요. 저도 엉덩이가 좀 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피아노 치다가 뭐 7시간씩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요, 이 15번에요, 맥다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맥다날을요,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맥다날은요, 저희들의 구세주입니다. 화장실.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커피라도 한 잔, 아니면은 빅맥 콤보 하나 들고 나오세요.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아프리카 여행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고릴라 그 정글에서 겪은 화장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꼽 빠집니다. 자, 다시 15번 노스를 탑니다. 제가요, 스키를 한 30년 탔거든요. 그리고 스노우보드도 탔어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스키는요, 또 스노우보드하고 틀린 게 이렇게 발을 다 이제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프할 때나 뭐 그 블랙 뭐 다이아몬드를 갈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착착 이렇게 벌려서 눕기도 하는데, 이 스노우보드는요, 발을 못 벌려요. 그냥 딱 붙이고서 그냥 이러고 짠 이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노우보드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 스키 타러 가는 분들요, 레이타워를 한번 꼭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타다 보면요, 그 호수로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곳은 지금 저희가 지나가는 곳은요, 외계인들이 출몰한다는, 아니 뭐 외계인과 함께 뭐 공동 연구를 한다는 그 51번 비밀 그 지역입니다. 벌써 막 탱크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자세히 찍으면요, 공안법에 걸리니까 그냥 지나칩시다. 방금 제트기가 떴는데요, 연기만 남았습니다. 하도 빨라가지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있죠? 그것도요, 사실 미군 공군들이 발명한 거예요. Maybe 그 51 여기 그 비밀 군사 지역에서 발명했는지도 모르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버진 그룹이라고 아시죠? 왜 리차드 브랜슨 그분은요, 미국에서 그 한 400군데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항공, 그러니까 개인 그 우주 항공 있죠? 그 비행하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모자비 사막이죠. 그 한 시간 정도 대기권을 벗어나서요, 아주 멀찌감치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가격은 한 번 여행에 한 뭐 40만 불, 그러니까 4억 원이죠. 그 정도 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사인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죠. 제 지인도 두 명을 사인했어요. 근데 작년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당분간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지인에 의하면요, 그 사인업 한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뭐 행동, 호흡, 자세, 그리고 몸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 뭐 빙빙 돌렸다, 또 물고기 따처럼 이렇게 헤엄도 쳤다,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제 TV 채널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시는 거 아시죠? 공유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로 가는 하이웨이 127번입니다.
마치 뭐 중동 조르단 뭐 이스라엘 그 마세다 요세다 마세다 요세 있죠? 거기 가는 기분이 들어요.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 Death Valley National Park. 아, 이게 177번이죠? Death Valley는 중동에 있는 조르단과 죄송합니다. 데스밸리는 중동에 있는 조르단과 그 이집트 쪽 사막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제가 중동에서 너무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중동에 이제 그 여섯 나라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무 우습습니다. 그 89나라 방문 중 중동은 여섯 나라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 조르단, 이집트, 오맨, 그리고 예멘, 그다음에 두바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중동도 곧 여러분에게 전부 하나씩 양파처럼 이렇게 까보이겠습니다. 조르단, 와디렘과 그 페트라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해 바다는요, 조르단과 이스라엘 그 사해 있죠? 조르단의 그 사막 와딜렘은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배경입니다. 여기가 딱 그렇습니다. 지프차로 계곡과 사막을 달리다 보면요, 마치 무슨 그 영화 스타워즈 있죠? 거기에 주인공이 된 느낌이고, 또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느낌도 듭니다. 좀 섬뜩하죠? 자,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브라스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걸어 올라가는 길은 넓은데요. 일단 올라가서 여기저기 샛길로 걷는 그 통로는 무척 좁고요. 난간도 없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라. 점프할 사람은 점프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정말 발한번 잘못 디디면요 그냥 낭떠러지로 구릅니다. 그리고 땅이요 다 모래 그 바위라서 한번 미끄러지면요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참 사람들을 믿는 편이에요. 이렇게 펜스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다 오픈해 놨습니다. 인간의 손때가 전혀 안 묻은 그야말로 자연의 천국에 오셨습니다. 이건 뭐한 폭의 그림이며 360도 파노라마를 전부 다볼 수가 있어서 마음 탁 트입니다. 원하시는 봉우리들 다 올라가세요. 바로 걸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 숙소로 떠나야 합니다. 전 내려오면서요 자연에게 박수를 치면 내년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합니다. 박수. 사막에는요 호텔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엄청 비쌉니다. 얼마냐고요? 한 첫 번째 거는요 780불, 두 번째 것은요 450불인데요 저희는 450불짜리를 인터넷에서 발견해 가지고 350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비싸죠? 물론 모텔들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잠자기는 좀 섬찟합니다. 자, 모두 호텔로 가봅시다. 사막의 오아시스, 아랍에 온 느낌입니다. 그냥 4스타 정도 뭐 호텔 같으네요. 안에 들어오니 뭐 다른 호텔처럼 킹베드, 그 다음 화장실, 옷서랍, 그리고 스탠드, 뭐 쇼파,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녁때가 돼서 배가 고프시죠? 식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테이크가 50불에서 한 90불 정도 되는군요.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도 한잔 하겠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 비를 보니까 두 사람이 150불 정도 나왔네요. 사막이라 게스, 음식 뭐 전부 이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캠핑카, 그 캠핑카 아시죠? 큰 거. 그게 하루에 250불에서 350불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빌려가지고 가족끼리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텔 앞 야외 박물관이 있네요. 유럽에서 온 그 미국 개척자들이요. 이 데스밸리를 가로질러 가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드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드림 하면서요 마차를 타고서 이곳을 가로질러 가면서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찾으니 전부 소금물, 사하라 사막보다 더 불타는 더위, 그 다음 모래바람, 그리고 유행병, 그뿐이 아닙니다. 인디안들과 사투를 해야 되고요. 이곳을 가로질러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이름이요. 데스밸리입니다.